그냥 묻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구방 살았는데 구경 한번 가보자. 우와, 진짜 좋네. 자, 일로 들어. 우와, 어떻게 저기에 숨었지? 아니야, 안 떨려. 많이 해봐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재롱 부리고. 우와, 저기도 카메라 좀 찍을 거야. 너 왜 이렇게 긴장했냐? 그냥 평소대로 잘 알려줘야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웃기게 해. 웃기게? 뭘 어떻게? 몸을 다 던져. 뒤로 누워서 다리를 뻗어. 자, 얘들아, 오늘 새로운 친구가 같이 왔어요. 제이가 말한 홍선이예요. 계속 말했어요, 홍선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입니다. 오늘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서진이 촬영 오기 전에 어땠어요? 떨렸죠. 신났지 않아요? 신났어. 아니, 막 아까 전화를 봤는데 막 준비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딱 끝났는데 엄청 웃었죠. 서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왔죠.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소리가 이상한데. 이 동네가 어딘지 알아요? 공원. 아니야? 공원 아니야? 여기는 도남이라고 해서 몰라요. 여기 학교인데 망했대. 여기 동네가 동광이라는 마을이에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제주어 선생님 만나서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네? 볼 거예요. 밖에서요? 밖에서 놀고. 다 똑같아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네? 어딘지 몰라요? 야, 모르는데. 집이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나 알 것 같아. 어디? 저기에도 카메라 다른 것도 있어요. 저 할머니! 맛 좋더라. 저 할머니 성함이 뭐예요? 홍이야, 홍. 어? 너랑 똑같다! 할머니! 홍씨 할머니! 너가 할머니 아니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길이 너무 많아. 이 찍는 거 보니 이쪽 아니야? 이 집으로 찍는 거 보니 이쪽 아니야? 홍할머니 계세요? 홍씨 할머니!
저지. 홍치인 할머니! 사기 홍치인 할머니! 이리 오라! 어? 야, 이리 오라! 안녕하세요! 이리 들어! 아, 이쪽에 있었어. 할머니 집 오잖아, 진짜. 많이 찾았었어요. 응? 많이 보름 불어도 얼지 않냐? 아, 어제는 떠상기 오늘은 보름 불어도 막 얼은 게지. 니는 안 열어? 아니요. 저희도 추웠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뭔 말인지 모르카라? 제주어 말해주게. 제주어는 어제는 난 막 지쳤냐? 힘든 것이 지쳤냐 하는 거. 너 몇 살? 저 열 살이요. 열 살? 네. 아, 열 살. 동갑이에요. 서희가 다 동갑? 네. 아, 서희가 다 동갑, 열 살. 그, 잔도 굽다, 큰 게 욕망지다게. 진짜로 욕망지게 잔도 좋아. 열 살 난데 이렇게 영 댕겨지는 얼마나 좋은 거라게. 미제부터 저렇게 치지 댕기는 잔도 유명한 겨달. 내 이름은 뭐? 이수민이요. 이수민? 네. 한지훈이요. 홍서진이요. 홍서진? 아, 우리 종씨네? 할머니도 홍씨인데? 아, 홍서진.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나 이름은 홍춘호. 홍춘호. 호. 오, 이름이 되게 특이하시다. 홍춘호. 남자 이름이지. 아, 아니요. 뭐 여자도 쓸 수 있는 이름 같은데. 나보고 남자 이름이랑 하매. 저희는 그런 거 잘 구분 못해요. 홍씨, 이씨, 현씨. 다 있는 거지. 다 있어. 근데 왜 혼자 살아요? 저기 응? 사진에 있는 분이랑 같이 살지 않아요? 저거 우리 집이 하라봐. 근데 어디 있어요? 우리 하루방 죽어버렸네 이제. 우리 하루방 죽어버렸네 이제. 네? 죽어버려. 어떻게? 아파서. 뭐 때문에요? 폐암 걸려가지고. 폐암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네.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71살에. 71살에 죽어버렸네 이제. 이제 죽은 지가 12회 됐네. 12년 전에. 안 외로우세요? 누렁이 같은 거 왜 안 키워요? 응? 강아지 같은 이런 거 왜 안 키워요? 강아지 이런 거 왜 안 키워요? 그러면 안 외로울 그런 건 안 키우고 난 그냥 나 혼자 사는 강아지 같은 건 좋아하잖아. 난 강아지 같은 건 안 키워. 여기서 혼자 사시는데 되게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오늘 방송하니까 좋아요? 당연히 좋겠지. 예, 그지. 그지. 니네들보다는 막 좋다. 그러면 그 할머니 일을 무슨 일 하세요? 이제 일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사삼길 해서 싸도 하고. 3일날 사담 사건 그 일어난 날이 뭐냐 이라니 나도 어리부라 물러주긴. 아침에 한 10시쯤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열 사람 한 번에 열 사람 죽어버렸어. 그러나 그때부터는 사삼이 무서워가지고 밑에 내려간 사람은 살지만은 우르는 사람은 그때야 허설 루체는 못 내려가 보나네 내려가도 죽을 거나네 무서워 아래 가도 죽을 거나네 무서워 내려가자 우리 못 내려간 사람은 숨어만 살고 걔나 우리가 내려가자 한 사람은 폭도가 되는 거라 헌들 이상 살아가니까 우리 아기 우리 동생들이 배급판에 고반 살망 다 죽어버렸어. 우리 8살 난 나이에 동생하고 5살짜리 동생하고 2살짜리 아기하고 있네. 우리 남동생은 서히 숨은 댕이 막 두절 사이에 다 죽어버려. 걔는 나가 제일 여거니까 나 하나만 살아. 동생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몇 살 때 사삼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삼 사건 날 때? 네, 몇 살 때? 11살 때. 11살이요? 11살. 되게 어렸어. 11살. 너네 지금 10살? 10살은 나 11살 때. 11살 때 기술 고반 살아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돌아가네. 숙소에 그때도 아방은 우리 아방은 막 하간데 경찰들 오는 거 안 오는 거 망보래. 망보래 댕기고 우리는 우리 곱제도 우리 고방 살았는데 구경 한번 가보자. 네. 네. 응? 네. 네. 무섭지 않은 가지크냐? 네. 무섭지만 가보게. 야 우리 고방 살 때에 먹어나 지지려도 하나 먹은가 가 그니까 돌아보래. 맛있겠다 감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감자가 소금이. 응. 뭐야? 너무 짜다. 설탕 아니야. 이거 겉대기 베겨 먹는 거야. 그냥 먹어도 되나? 아 이거 베겨 불어서 맛있어. 이거 베겨. 베겨 맛있어. 야, 설탕이 맛있어. 야, 소금이야. 설탕이야. 소금이야. 야, 소금이 맛있어. 아니야. 먹어봐. 짜, 짜. 진짜, 이거 해봐. 알아. 소금이에요, 설탕이에요. 나도 소금 안 먹으니 설탕이 못 먹어져. 진짜? 봐봐. 진짜? 간장 먹어. 먹어봐. 이거 달래인데 옛날엔 이거 꼭 만원형 하면 이거 뭐라 꼭 만원 나 이것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꼭 만원 김치 꼭 만원 김치 이거 할머니가 했어요? 응 나가 우리 할머니도 엄청 잘 만드는데. 자, 그만 손을 까요, 손을 까. 어디를 가는, 이거 어디를 가는 거라? 그 사삼이 있었던 곳을 직접 가는 거 아닌가? 그늘길에 가는 거, 이거. 그늘길. 사람 구반한 뒤. 그늘길. 야, 사람 죽은 거 묻었네, 거기 근데. 어? 너 누가 너 먹은 거 있잖아. 그
그 안내선이 물을 길어와도 물이 아무형 먹고 싶어도 물이 어서 물을 못 먹어. 그 굴 속에서는 천장은 물이 하나씩 뚝뚝 떨어져. 천장으로 조금씩 물을 헛녹음씩 걸는 거, 그거 입으로 이렇게 입대근 입으로 쭉쭉 빨아먹어서 이건 산 밖으로 들어가는 거로는. 그 옛날에는 전쟁 사람 때 동굴에 있을 때 밖에서 못 나가잖아요. 그냥 발총을 쏴서 죽으니까. 그래서 그 비가 내릴 때 돌이 비에 젖잖아. 땅이 떨어져 있잖아. 그 돌을 주워가지고 서진아, 너도 그렇게 물 먹을 수 있어? 아니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어요. 저도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저기 잠깐 빨리 나가면 안 될까요? 네, 못 살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갔다. 너 아니었으면 너무 맞아. 야, 여기 그 사삼 때 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제주. 사삼 때 고반한 뒤 이속에. 야, 진짜 숨었었네. 여기요? 이속에 옛날에 우리 니네 느마니한테 우리 여기 고반 살았네. 여기요? 그래, 이속에. 야, 이속에. 야, 일로 와 봐. 우와, 저쪽에 숨었대. 자, 일로 들어. 우와, 어떻게 저기에 숨었지? 그러게. 나 저기서 못 살아. 나 못해. 옛날에 여기 사람 150명은 숨어놨어, 이 속에. 150명이요? 걔.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산박구석 사람들, 동학 사람들 이네 이 속에 150명은 숨어 살아서 이 속에 살자금이니 200명도 더 살아 이 속에. 사람이 어디 있어도 몰라. 사람이 없어도 사람 영세도 하나도 몰라. 캄캄해 보라.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 속에서는 사람 죽지 않아서 이 속에서는 한 명도 안 죽고. 응, 우리도 안 죽고 이 속에. 됐어. 갇혔어요. 됐어. 왔다. 이건 1m도 안 들어와서 이거 20m 속에 더 들어가. 또시 헌 섬에다라 밑에를 가이당탕 내려가야 구리라. 이제 살 때는 워낙 하늘만 보고 싶어서 하늘만 유출한 하늘만 봤으면 허슬 하늘을 생길 보여. 헌 50일 동안 헌 하늘 안 봐봐 얼마나 답답하군. 이 속에서 하늘만 봐도 하늘을 이제 못 봤는데 무서워. 그걸 물 빨아 먹고도 살아서. 서진이 너무 잘 있어. 우리 누나의 이도랑 한 50일 살았던 안에 그때 어떤 데인지 하니? 에, 못 살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야, 여기 사랑하니 죽어지 가부등은 아니, 무섭진 않아서. 배고프고 뭐 어디 카카오에건 어디 하늘 같은 거 못 보는 거지. 여기 사랑은 저 죽어지 가부등은 아니야 나네. 무섭진 않아서. 죽어지 가부장하고 말도 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어떤 거야? 동물숲에 들어간 분 안에 생각이 어떤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 저도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박쥐가 그 위에. 그 속에 박쥐가 많이 있어, 안에 들어가면. 거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죽지 못하니까 산 거지. 그 속에서라도 살라고. 할머니, 근데 할머니 저기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래, 우리 동굴에서 한 50일 살았지.
와, 상상도 못해. 그럼 옷도 못 갈아입고 세수도 못하고 다 못해? 세수도 못해봤지. 세수가 어디서 물이 세 세수가. 그럼 씻지도 못하겠네요? 응? 씻지도 못하겠네요? 씻지도 못하고 먹을 물도 없는데 어디 씻지를 맞으라. 그 뭐냐, 이거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 그 똥과 쉬요. 아, 똥하고 쉬는 그 바깥에래. 바깥에 헌쪽에. 헌쪽에 캄캄한데 그냥 불 헌쪽에. 불 헌쪽에 싸버렸지. 결국 먹지도 못하니까 지금 하얀 쌀 것도 잘 먹어야 저 오줌도 많이 나오고 똥도 많이 나오고 안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나와.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여기 말고는 무등한 마을 밖에 나서 헌묘하고 무등한 마을 이름을 마을 가보자. 네. 네. 지금 가보자 이거. 네. 가보자. 이거가 집이 있는데요. 응, 이거가 할머니네 집이 있는데. 뭔가 이제 내 집을 잃었으니까 나도 잃은 것 같아요. 이제 커도 이제 울지 말아가네. 조금씩이라고 머리에 다 놓고 다녀. 네. 응, 착하다이. 할머니 힘내세요. 고마워, 고마워. 꾸노 꾸노 더라 덜감 받기 새 꼴놈이니 요거 이틀을 대고 그 경을 경에 나서 옛날에 그것이 누리게라. 해보세요. 오장장 꾸노 꾸노 더라 덜감 받기 새 꼴. 덜감 파티 새 꼴. 받기 새 꼴. 큰얼결에 가는 거 이거. 큰얼결. 우와, 저쪽에서 있대. 저 일로 들어. 우와, 어떻게 저기에서 묻지? 네? 나 저기서 못 살아. 옛날에 여기 살았대. 뭐가 어떤 거야? 동물숲에 들어간 분 안에 생각이 어떤 거야? 나 무서워요. 무서워? 저도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여기 말고는 무등한 마을 밖에 나서 헌묘하고 무등한 마을 이름을 마을 가보자. 네. 네. 지금 가보자 이거. 네. 가보자. 이런 꽃은 쌓였지, 이런 꽃은. 이거 이 너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이것이 무등이와 동카름. 이거 동동네, 동카름 동네, 이거.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요? 응, 우리 요거 집터, 요거 집터 나네. 왜 여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삼 사건 때 다 죽어버렸네. 이 집이 사람들, 이거 새 집이 사람, 여기 집이 새 집이라. 새 집이 사람들이. 똘도 괜당 도시에 싹 죽어보니까 관리 사람선 이거 지금 굽혔댄 거야. 이거 이 인터넷.
아프고 뭔가 안타까우고 그럴 것 같아요. 슬프고 안타깝지. 슬프고 안타깝고 안 되겠지. 나는 이제 어디서 살지 하는 마음에 불안하고 또 뭔가 슬프겠죠. 그래, 슬프지. 또 있어. 뭔가 이제 내 집을 잃었으니까 나도 잃은 것 같아. 이런 날이 있으면은 안 되지. 너네들 이제 커나갔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면은 다 막아,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어린이들이 만들어야 돼요. 너 이렇게 구경 막 다니고 하니까 다 알 거니까. 온 식구가 한 마당에 모여 앉고. 이거가 집 있는데요. 응, 이거가 할머니네 집 있는데, 저 밑에는 우리 할아버지네 살아난 집 있는데. 이거 할머니 살아난 집이야. 커도 이두랑 방아 이거 할머니가 살아난 집이구나 하나이. 찾아오라. 여기는 사삼공원이라이. 사삼에서 죽은 사람들 이리 다 묻힌 뒤 이 비석은 신체 없는 사람들 묻힌 비석들 이 사람들. 신체 없는? 어, 신체 없는, 신체 찾지 못한 사람들 여기 묻힌 비석 이거. 야, 할머니 동생인가 누구? 우리 동생들은 저 신체 못 찾아서 그딘 이 집 안에 있어. 아, 집 안에 있어요? 응, 집 안에 있어. 그냥. 그럼 지금 이쪽에는 없겠네요? 여기는 없어. 남동생은 서히 숨은 댕기막 두절 사이에 다 죽어버려. 이거는 나가 질 요거니까 나 하나만 살아. 들어 못 간대요.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못 간다. 뭔지. 못 가나 봐요. 저기 돌아간 사람 저 검은 거 있지? 검은 거 저를 삐 하게 좀 돌아가면 다 이거 죽은 사람 이름들 아니냐? 저를 해내 저를 쫙 그게 다 있는 거. 사삼에 죽은 사람 이름들. 불어오죽하인 죽었으냐? 이 얘기는 가진데 너 여기 우리 동생들 있어. 우리 동생 몇 살짜리니? 그때 여덟 살짜리에 다섯 살짜리 보라 그런 애기들. 한번 반가진 하나네 반가진 무턱한 게 들어가지 무턱이 되구나. 너네도 반가시면 줄 건디. 멀리서라도 오라네 영 말만 걸었던 감심에 섭섭하지 마라 그네. 이젠 친구들 하고 사람들 한데 오라심에 앞으로랑 편안하게 잘 살라이. 어린 친구들 너네 영 비슷한 어린 친구들도 돌아내 와신디. 너네 영 복해내는 와신디 들어가지 못하게 되분하네. 섭섭하고더라 경 아랑 막 재미있게 늘라 그래 살라이. 우리는 친구들 돌아놔도 늘 못 봤네 그냥 감춰. 나 한번 보라. 나 미안하다. 나 혼자만 살아가지고 미안하니까 지금이라도 나와서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이. 나 미안하다. 오늘 할머니 형 하루 종일 댕기면 하가 앉아서 그늘게 영 무등이 하시다 보나네. 소감이 어떠니?
동굴에 들어가니까 뭔가 무섭고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할머니들이랑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내셨는지 정말 믿기지 않겠고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는 무등이 맛이 제일 생각나면 왜냐하면은 할머니가 잘 설명도 해주고 그 할머니 집이 불탄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니네들 덕분에 나 많이 힘 얻고 살아. 건강하게. 힘내세요. 고마워. 네. 소만평화공원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할머니, 동생은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해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늘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응. 오늘 할머니랑 같이 댕기면 구경한 거 이루제 커도 이제 울지 마라. 근데 조금씩이랑 머리에 다 놓고 다녀. 응, 착하다. 응. 할머니 힘내세요. 아이고 고마워. 훌륭하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커. 넌 춤춰. 하늘 시작.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말랑 춤춰. 제야 내가 춘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오늘 만들기는 지금 동백꽃 스크래치하고 동백꽃 목걸이 할 거예요. 이게 장미예요? 이거 장미 같아요. 장미 같아요? 네. 이거는 사삼을 상징하는 동백꽃이에요. 동백꽃이 왜 사삼을 상징하냐면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잎이 하나씩 지는 게 아니고 꽃이 하나씩 툭툭 떨어져요. 71년 전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람들이 꽃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동백꽃이 사삼을 상징해요. 이해했어요? 말이 된다. 말이 된다. 이런 건가요? 지금 동백꽃 목걸이 만들기 위한 동백꽃 스크래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쁘겠다. 야, 아무도 안 뺏어가. 그냥 놔서 해. 연주를 할 거야? 초록색 할 거야? 초록색. 파? 난 너무 잘할 것 같아. 동백꽃, 동백꽃. 이거 할 때 신중해야 해요. 삐져나오면 아니요, 망해요. 삐져나오면 끝이에요. 나 이미 다 삐져나왔어. 나 완전 많이 삐져나왔는데. 나 너무 대충하는 것 같아. 아, 왜 웃어? 근데 잘했다. 창의력 대박이야. 당연하지. 오, 너 겁나 예쁘다. 어? 어? 어디? 아,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야! 야, 하면 나 진짜 나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어, 맞아, 커. 아, 이거. 뺑글, 뺑글. 와! 근데 이걸 왜 꽃으로 하고 있냐? 된다, 야. 오!
서진이부터 왜 그렇게 색칠했어요? 아름답게 보려고? 왜 동백꽃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평화의 상징이니까.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 때. 맞아. 사상사건의 상징이니까. 그 사상사건 때 돌아가신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꽃도 이 꽃들처럼 되게 빛나고 예쁘라고 이렇게 했어요. 와. 와. 항상 감동적이구만. 그 다시 동백꽃을 알게 되었고 이제 4월에는 그 같이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야? 바위.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별이 된 아이들아. 오. 오르막에 돌담길 따라 샛노란 유채꽃 살랑거리면 먼 하늘 총총 별빛 마을엔 복숭이 경자 나무 살림이 팡! 팡! 총성의 들리더니 마을은 온통 벌겋게 불타올랐습니다. 아 진짜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묶인 채 사라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캄캄 어둠 속 산으로 동굴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어제 그 동굴 소리 나면 안 돼. 오돌오돌 추워도 꾹꾹 참았습니다. 이제 동백꽃 때 배고파도 뭐 울어선 안 되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아, 보고 싶은 친구들아, 내 가슴속 너희들은 평화로운 별빛으로 그렇게 피어난단다. 매일매일 새롭게 피어난단다. 끝났어. 끝났어. 다리 힘 풀려. 슬퍼요. 슬프죠. 할머니 생각이 났고 할머니도 참 슬펐을 것 같고 이제 별이 되면은 행복하게 살면 좋고 맛있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안녕, 내 이름은 임둥홍이야. 동계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어, 저기 임둥. 아까 얘. 아, 쟤구나. 대나 오름의 기억? 밥은 먹으시냐? 큰 이모가 빈떡 만들어 줬어요. 어, 빈떡 오빠. 냉이가 무성하면 변이 일어난다 했는데 올챙이도 저렇게 많이 죽고. 윤섭이 삼촌은 폭도 아닌데? 조용해. 이놈 때문에 다 죽겠다. 에치. 동굴 아니에요? 어제 갔던 동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서운 일이 모두 끝났다. 집은 다 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잿더미를 헤집고 어린 팽나무 한 그루가 올라와 있었다. 오. 눈깔 사탕. 눈깔 사탕 하신 건 먹고. 너 눈깔 사탕 먹어봤어? 아니. 정말 꿀맛일 거야. 아, 눈깔 사탕을 먹고 싶어? 신발을 갖고 싶어요. 애기야! 우리 아버지가 새 신발 사줬다! 나도 갖고 싶다. 그쵸? 학교에 가고 싶어요. 철수야, 너 크면 누나가 꼭 학교 다니게 해줄게.
착하네. 너희들 꿈은 뭐니? 네? 저 개그우먼인데 포기했어요. 개그우먼? 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선수든 다요. 줄넘기 선수, 가수, 경찰, 뭐 검도 관장님, 뭐 태권도 관장님, 뭐 또 뭐 있지? 아니 그거 말고 줄넘기 선수 이런 거. 근데 지금 너희들이 예전 친구들의 꿈들을 보면 어때? 학교 가고 싶어. 뭐 그렇게 막 가수 이런 연예인 이런 게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못했던 거를 되게 많이 갖고 싶어해요. 학교 가고 싶어. 원래 지금은 학교는 무조건 가잖아. 사탕은 언제나. 야 여기 동굴. 느낌이 안 돼. 여기 동굴. 느낌이 안 돼. 동굴 들어가 볼래. 내키면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동굴에 숨을 겁니다. 얼른 따라오세요. 동굴은 안전해요. 어디로 가야 돼? 여행이 안 돼. 들킨다고요. 여행하세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입고 있니? 이런데 천백해 있으면 되는데. 이건 권혜리야. 권혜리야. 권혜리야!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을 건가? 우리 두색이 것도 줘야 되는지. 우리 해명 못 하신지 어쩌나이까? 우리 공예도 우리 힘내기. 대통령이 사과했어요? 아 이거 그 미안하다고 사과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삼에 대해 사과했어요. 사삼 때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과 제주도민들은 큰 위로를 받았지요. 왜 사과하지? 그럼. 왜 사과? 많이 죽였잖아. 아 진짜 죽였단 말이야. 돌아가셨잖아. 걔가 돌아가셨잖아.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 거지. 미안하다고. 그런가? 사과하면 끝이냐? 48년이야 지금. 1948년인데. 엄마. 진실의 바탕 위에서 사삼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별이든 친구들에게. 얘들아 안녕. 난 3학년 이수민이라고 해. 너희가 사삼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잖아. 별이 되어서도 행복하길 바래. 그럼 안녕. 별태지대도 사랑해줘. 최고. 별이든 친구들에게. 안녕 친구야. 난 지은이야. 다신 사삼이 없길 바라고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길 바래. 별이든 친구들아,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래.
평화란 어떤 걸까?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